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정관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태 조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대체 공휴일인데 어떻게 출근하셨습니까? 네, 잠깐 나왔습니다. 아, 잠깐은 뭡니까? 뭐 가지러 가셨어요? 잠깐 왜 가셨어요? 아, 저 이거 인터뷰 하시려고? 예, 여러 가지 좀 할 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부지런한 우리 김선태 조정관님. 그나저나 조정관님, 요즘에 이 무더위 때문에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렇게 바닷가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때 뭐 해루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해루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해루질이라든지 갯바위 낚시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네,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항이 심각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실내보다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루질이나 갯바위 낚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방영되면서 여름 휴가나 주말을 이용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해루질은 주로 야간에 물에 빠진 갯벌에서 불빛을 이용해 조개류와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을 말하는데요. 해수욕장이나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늦은 밤 해루질에 나섰다가 갑자기 차오른 바닷물에 고립지는 사고와 갯바위 낚시 중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해루질 사고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 최근에도 그 해루질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까?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167명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장소별로 살펴보면 해안가에서 105명이 발생했고, 상포구에서 32명, 해수욕장 19명, 갯바위 17명, 갯벌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중 전국 갯벌에서 조개를 캐거나 야간에 해루질 등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이 23명이나 발생했는데요. 예. 올해에도 갯바위 낚시와 해루질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밤에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50대 여성이 고립되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7월 12일 야간에도 경남 통영시 욕지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60대가 테트라포트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8월 1일에 제주 서귀포시 큰흥해안 경승지 인근 갯바위에서 고등을 채취하던 50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있어 소방과 해경이 수색하여 구조했으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인천에서도 해루질로 인한 사고가 있었나요? 인천에서도 해루질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일 새벽에 40대 남성이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회사 동료와 해루질을 마치고 육상으로 나오는 도중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6월 14일에도 옹진군 영흥면 길마산 인근 갯벌에서 6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으나 다행히 119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예. 6월 22일 밤에도 60대 남성이 중구 남항부두 인근 방파제에서 7m 아래 갯벌로 추락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사고도 있었고요. 또한 6월 23일에도 옹진군 영흥도 석섬 인근 갯벌에서 60대 남성 3명이 해루질을 하다가 바닷물이 차올라 고립됐으나 다행히 해경이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해루질은 이제 보통 야간에들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요? 네. 해루질 특성상 주로 밤에 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고립사고나 익수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다의 특성이나 조수 간만의 차를 잘 알지 못해서 사고가 그렇죠. 발생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밀려오는 속도는
시간당 7km에서 15km 사이로 성인 남자의 걸음걸이에 두세 배 빠른 속도입니다. 아우, 진짜 빠르네요. 네.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면 이미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요. 또한 갯벌에서는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에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조종관님, 이 갯벌에 갈 때 어떤 거를 조심해야 돼요? 갯벌에 들어갈 때는 복장부터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하는데요. 예. 일반적인 운동화보다는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다시피 갯벌은 땅은 고르지 못해서 또 진득하고 발이 빠지면 잘 나오지 못해서 맨발로 다닐 경우에는 또한 어패류와 폐각 등이 있어서 발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밀물과 썰물 시간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 착용인데요.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생명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명조끼를 착용해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바닷가에서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요. 또한 지형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짝을 이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앱인 해로드를 설치해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해로드 앱은 해상에서 안전을 안내한다는 길이라는 뜻으로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면 119와 해경에 빠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종관님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갯벌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와 밀물과 썰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안내 표지판의 준수사항을 읽어보고 꼭 지켜야겠고요. 또한 사고가 발생이 많은 갯골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갯벌에 빠졌을 때는 무작정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발을 앞뒤로 흔들어서 공간을 만든 후에 빼시고 또한 무게를 분산시켜 엎드리거나 뒤로 완전하게 누운 채 자전거를 타듯 발을 굴러서 나오면 걸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육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현재 전국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해로질이나 갯바위 낚시를 하실 때에도 2m 이상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해서 방역사항을 잘 준수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자, 조중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정관과 함께 했습니다.